아니 왜 미국 물가 얘기를 왜 하지? 굉장히 우리나라하고도 연관이 많이 돼 있죠. 그래서 물가 상승세가 너무 오랫동안 강하게 유지가 되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부채 부담이 더 늘어나게 되면서 우리나라의 소비가 둔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가뜩이나 성장률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데 이게 빠르게 주저앉을 수도 있죠. 이런 것들은 경제에 악재가 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K클래스의 진행을 맡은 한국일보 한소범 기자입니다. 전문가 시선으로 보다 객관적이고 깊이 있는 정보를 알려드리는 K클래스죠.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건영 작가님 모시고 전 세계를 덮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인플레이션이 왜 이렇게 급속도로 또 거대하게 우리를 찾아왔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은 이어서 작가님께서 이 인플레이션의 역습에서 과연 어떻게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그러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네. 저희가 제일 궁금했던 질문을 지금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물가가 오르면 이제 네. 자산이 가만히 둬도 줄어들게 되어 있잖아요. 아, 그러면 이제 금리가 상승을 하면은 이 자산을 통장에 거의 모셔두는 게 좋은지 네네. 아니면 좀 더 적극적으로 투자를 또 해보는 것이 좋은지 지금 보고 있는 분들의 가장 궁금하신 점일 것 같아요. 아, 네네. 인플레이션이라는 건 물가가 오르는 것도 되지만 뒤집어 말하면 화폐 가치가 하락하는 것도 네. 됩니다. 그럼 현금으로 갖고 있으면 물가가 올라가니까 이 현금의 가치가 계속 떨어지는 문제가 네. 생기겠죠. 물가가 되게 빠르게 오른다고 한번 가정해 봅니다. 거대한 물가 상승이 나타나게 되면은 특히 현금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어려워져요. 제가 주머니에 100만 원을 꽂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시죠. 많은 돈이잖아요. 주머니에 돈 많네 이 생각 들 수 있어요. 근데 물가가 크게 뛰어가지고 새우깡이 100만 원이 됩니다. 그냥 소리 없이 제 주머니에 있는 가치가 사라져버린 거죠. 이게 인플레이션입니다. 그럼 이걸 제압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어떻게 되냐면 정기예금 금리를 물가 상승률만큼 끌어올려줘야죠. 그래서 물가가 뛰면은 금리를 따라 올리게 됩니다. 금리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여러 가지가 생기는데 자산시장도 금리가 너무 빠르게 뛰면 부담을 많이 느껴요. 왜냐하면 투자자들 중에서는 내 돈으로 투자하는 사람도 있지만 빚을 내서 하는 투자자들도 그렇죠. 있습니다. 그러면 빚을 내서 하는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부채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더 투자를 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금리가 뛰어 올랐을 때는요, 투자 자산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게 되면서 투자 자산의 가치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두 번째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현금으로 갖고 있으면 무너지고 투자 자산을 샀더니 투자 자산도 오히려 무너지게 되면 이건 또 답이 아닐 수 있잖아요.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예금을 하는 방법이 있죠. 채권과 같은 걸 사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올라있는 금리로 예금을 가입하는 방법이 있겠죠. 네. 그래서 이럴 때는요, 이렇게 고금리로 주는 예금들을 찾는 방법들도 존재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물가가 올라갈 때는 그럼 우리가 주식이나 이런 자산이 아니라 이런 투자 자산이 아니라 오히려 물가가 올라갈 때 힘을 받는 자산이 있겠죠. 대표적인 케이스로 원유나 원자재 같은 게 네.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왜? 공장들은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저는 원래 뭔가 물건을 만들려면 철이 필요해요. 철을 생산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이제 항상 제가 철을 사왔어요. 그래서 재고까지 쌓아놨는데 철 좀 더 주세요 했더니 말씀하시는 게 이런 얘기죠. 40년 만에 인플레이션으로 오늘까지 이 가격에 모시고 내일부터는 50% 올라간 가격으로 모시려고 합니다. 딱 얘기하시는 거죠. 그럼 저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미리 사놔야죠. 미리 사놔야죠. 좀 더 주시면 안 되나요, 네. 오늘? 이 생각이 들죠.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 결국에는 물가가 올라간다는 거는 원자재의 가격이 상승한다는 거하고도 만나 있죠. 그래서 물가가 올라가는 시기에 이걸 대응하기 위해서 원자재에 대한 투자를 늘리자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투자를 할 때는 지금을 보면서 투자하는 것보다 미래를 보면서 투자하는 게 핵심이죠. 미래에 바뀔 걸 보면서 투자해야 되잖아요. 좋아질 걸 사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상황이라는 게 어떻게 될지를 보는 거죠. 지금은 인플레이션이에요. 이게 영원할까요? 이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죠. 우리는 어떤 걸 생각해야 되냐면 지금의 모습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해서 한쪽으로 쏠려가는 걸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투자 자산에 들어가는데 투자 자산도 쏠림을 경계해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오히려 지금은 인플레이션이지만 이 인플레이션이 풀려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이후의 모습도 대비할 필요가 있고 인플레이션이 풀려나갔을 때는 되려 굉장히 인플레이션 국면에서 고통받던 주식시장이 조금은 또 회복하는 그렇네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럼 어떡하라는 얘기냐 이 생각이 들 수 네. 있는데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의 상황에서는 물론 원자재에 대한 비중을 투자 자산에 가져가는 게 맞는데 그 이유를 생각해서 다른 자산들에 대한 분산 투자를 함께 진행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금이라는 자산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죠. 채권, 요 자산도 말씀을 드렸고
주식도 그 이유를 봐가지고 준비를 해두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원자재 같은 자산에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런 게 바로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분산 투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작가님께서 책에서는 4대 분산 투자를 네네네. 해주고 계신데 그거를 좀 공유를 해주세요. 네. 분산 투자하라고 하면 그냥 주식 채권 나누라고 이 생각이 딱 들 수 있어요. 근데 주식을 나눌 때도 여러 개의 자산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네. 이렇게 나눌 수 있죠. 근데 두 개가 똑같은 반도체라고 네.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분산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삼성전자하고 약간 이런 전자 쪽, 반도체 쪽이 아닌 다른 기업을 갖다가 끼우는 방법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네요. 이런 것들이 분산 효과를 줍니다.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종목 분산이라고 네. 합니다. 근데 주식시장 전체가 흔들려요. 그러면 이때는 종목을 나눠놔도 다 깨져요. 어느 게 좀 더 깨지고 덜 깨지고의 문제지 다 깨져 나갈 수가 있거든요. 이럴 때는 안전자산이 있으면 됩니다. 그 안전자산이 뭐냐면 채권이죠. 내지는 원자재 같은 자산들이 들어올 수 있죠. 그래서 주식, 채권, 원자재와 같은 다양한 자산군을 담는 거, 이런 걸 우린 뭐라고 하냐면 자산의 분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 더 나아가면 우린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주식이나 채권이나 원자재, 주식의 종목들 이런 얘기들 해드렸잖아요. 얘네들은 전부 다 우리가 원화를 갖고 투자를 할 거예요. 네. 근데 세상에는 어쩌면 원화가 커버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죠. 그게 달러입니다. 달러 같은 자산들, 그래서 통화 분산도 포인트가 됩니다. 참고로 달러는 궁극적인 안전자산입니다. 다른 자산이 다 무너질 때 혼자 튀어올라요. 이게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분산할 때 세 번째는요, 달러도 조금 담아놓는 게 필요하다. 이게 통화 분산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뭐냐면 지금 말씀드린 건 뭐 여러 가지 종목, 자산, 통화 이거 분산하는 것도 좋은데 지금의 순간에 딱 이 스냅샷을 찍어서 지금 들어간 거잖아요. 근데 얘네가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지 몰라요. 그러면 다양한 시점을 나눠가지고 투자하는 것도 분산의 효과를 줄 수 있겠죠. 얘를 시점 분산이라고 하고요. 어려운 표현이 아니라 그냥 적립식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조금씩 나눠서 삽시다. 이게 시점의 분산이 됩니다. 그러면 네 가지 분산이 모두 나왔죠. 첫 번째는 종목의 분산, 두 번째는 자산의 분산, 세 번째는 통화의 분산, 마지막으로 시점의 분산. 몇 개의 종목을 자산별로 사놓은 다음에 얘를 적립식으로 들어가시면 뭐 네 개씩 분산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말씀드렸던 것처럼 몇 개의 자산군을 나눠놓은 다음에 얘를 분산으로 해가지고 적립식으로 들어가시면 말씀드렸던 네 개의 분산을 실제로 현실적으로 구현해내실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환경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적어도 조금 더 가능성이 높은 쪽에 비중을 조금씩 높여가는 투자 전략 이런 것들이 우리가 거시경제 환경을 보면서 투자에 접목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한국 경제 상황은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인가요? 네. 선생님, 우리는 한국에서 투자를 하는 그렇죠. 개인이기 네네. 때문에 네. 이게 또 답변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네. 이게 미국의 물가가 치솟습니다. 그럼 미국이 금리를 올리게 되겠죠. 네. 그럼 미국의 금리 인상이 빨라지게 되면은 미국 금리는 높은데 우리나라 금리는 낮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외국인 투자자라면 미국에 투자할까 한국에 투자할까? 미국은 미국, 이자를 많이 줘요. 네. 당연히 미국으로 미국 가야죠. 그럼 우리나라에서 돈이 빠져서 미국으로 흘러나갈 수 있거든요. 네. 그럼 우리나라는 돈이 부족해지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네요. 그럼 우리나라 경제가 돈이라는 건 윤활유잖아요. 네. 돈이 안 돌아요. 경제가 침체가 되죠. 그렇죠. 침체가 될 수가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울며 겨자 먹기로 우리나라도 미국이 올리는 것만큼 금리를 끌어올려야 되겠죠. 그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가계부채가 많은 편에 속합니다. 그럼 가계부채가 많은데 금리가 빠르게 올라가면 이게 실물경제에 상당한 부담 요인이 될 수가 있겠죠. 아니 왜 미국 물가 얘기를 왜 하지? 굉장히 우리나라하고도 연관이 많이 돼 있죠. 그래서 물가 상승세가 너무 오랫동안 강하게 유지가 되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부채 부담이 더 늘어나게 되면서 우리나라의 소비가 둔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가뜩이나 성장률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데 이게 빠르게 주저앉을 수도 있죠. 이런 것들은 경제의 악재가 됩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라는 병이 고질병이 되지 않도록 빠르게 발본 세권을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진단해드립니다. 빅스텝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네. 한은도 몇년 만에 빅스텝을 했다고 그렇습니다. 이사를 바꿨고 그거는 어쨌든 미국에 따라서 갈 수밖에 없어서 그런 진단이 나온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물가 상승세가 너무 심한 것도 있고요. 미국에서 0.75%씩 금리를 막 자이언트 스텝으로 가는데 우리도 0.5% 정도로는 좀 따라가 줄 필요가 있었던 거죠. 너무 금리차가 크게 벌어질 수가 있으니까 이런 점들을 좀 경계한 게 반영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저희가 오건영 작가님 모시고 인플레이션과 이 인플레이션의 역습에서 어떻게 살아남을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사실 저는 인플레이션 단어만 듣고는 좀 겁이 나는 게 있었어요. 아, 이 세계 경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르겠고 나는 그 안에 항상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개인인 것 같은 느낌만 있었는데 오늘 이렇게 자세하게 듣고 나니까 약간 자신감도 생긴 것 같고 감사합니다. 이 세계를 헤쳐나갈 수 있는 용기도 생긴 것 같고 투자자로서도 그래서 너무 유익한 시간이 되었는데 작가님은 어떠셨는지 오늘 어떠셨나요? 아, 예. 네. 저는 이제 책을 쓸 때 가장 중요한 게 영어책 같은 걸 많이 벤치마킹을 해요. 근데 보면은 제가 좀 충격받았던 코멘트 중에 어떤 모토가 있었냐면은 영어책 한 권을 다 읽어봤느냐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생각보다 그게 쉽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경제책도 한 권 오롯이 읽을 수 있는 책을 만드는 게 되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늘어놓는 것보다도 독자들 입장에서 좀 편하게 읽으실 수 있는 한 권 완벽하게 읽을 수 있는 경제책 이런 걸 써보고 싶은 게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바람입니다. 그렇게 노력을 해왔고요. 근데 이제 이런 자리를 통해 가지고 독자분들이 진짜 원하는 게 뭔지 그런 걸 조금이나마 더 다가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점에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나눈 얘기는 이 오건영 작가님의 책 인플레이션은 살아남기 책에서 더 자세하게 얘기해 주시고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이 책을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책 읽다가 또 잘 이해가 안 된다 하는 부분은 저희 방송을 두 번, 세 번 시청을 하시면서 또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오건영 작가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